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올해 처음 치러진 모의고사였죠. 학력평가 총평 시작해봅니다. 일단 선생님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날씨 지금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험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시험은 무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슬퍼지겠죠?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요. 막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대부분 우리 짹짹이들이 상태가 개념을 한번 정도 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개념을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아직 못 끝냈거나 한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첫 시험이라 긴장도 많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잘못 보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3월학평 세계사부터 분석과 전망 총평 시작해 볼게요. 난이도는 24학년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쉬웠죠. 쉬운 편이었죠. 수능 난이도보다는 3월학평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험이니까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사의 트렌드였죠. 서양사와 서아시아사, 인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양사에서 9문항, 각 국사 중에서 서아시아 파트에서 3문항, 인도사에서 2문항,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사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 국사 문항만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사는 이번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4문항에서 5문항씩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료 해석형을 중심으로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연평 문항의 출제 비중이 작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연표 특강에 부활을 했어요. 연표 특강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의 복습 강좌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예전처럼 연표 특강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을 시킨 이유 자체가 작년부터 이제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말자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 핵심적인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문항의 출제 스타일이 작년에 급격하게 바뀌면서 나타나게 된 아주 중요하게 대두한 문제가 바로 연표 문항입니다. 동아시아사는 다시 10문항 이상씩 연표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세계사도 연표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표로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해당 내용들 지역별로 출제했던 문항들을 보면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각 국사에서 6문항, 중국사에서 5문항, 서양사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국사는 4문항까지도 좀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서양사는 10문항까지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세계사에서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1위 문항은 17번 문항, 57.6% 학생들이 틀렸어요. 프랑크 왕국의 피핀과 관련해서 사료 해석형 문항이었는데 이거는 수능에서 나오면 여러분도 오답률 뭐 0%의 문항에 수렴할 정도로 어려운 문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을 한번 정도 돌린 상황에서는 이 정도 사료 해석형도 조금 버겨올 수 있습니다. 2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13번 문항, 54.5% 학생들이 틀렸고요. 7월 혁명과 관련해서 사료를 해석하고 7월 혁명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물었기 때문에 연표적인 흐름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3위 문항은 5번 문항, 51.5% 학생들이 틀렸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와 관련해서 선택지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개념이 잘 학습이 된 친구들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위 문항은 14번 문항, 45.5% 학생들이 틀렸고 인도의 콜카타 대회랑 관련된 내용이고 사료 해석형 문항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5위 문항은 8번 문항으로 45.5% 동일하게 틀린 문항이었는데 인도에서 이 무굴 제국, 요거 여러분 무굴 제국이에요.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아시아사를 들어가 봅시다.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운 난이도였어요. 연평 문항이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난도 문항은 연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연평 문항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연표 특강에서 연표 반드시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역 문항이 난도가 높았어요. 16번 문항과 20번 문항이었는데 해당 문항들을 보면은 어떤 도시와 관련해서 문제를 물어본다던가 지도에서의 위치를 물어본다던가 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사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8문항이 근현대사 중심으로 출제가 됐죠. 단원별로 출제 비중을 보면 1단원에서 2문항, 2단원에서 5문항, 3단원에서 5문항, 그리고 4, 5단원이 근현대사인데 여기서 통틀어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고난도 문항을 들어가 보면요. 1위 문항은 14번 문항, 51.9%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1차 아편 전쟁과 관련해서 사료 해석을 해야지 되는 문항이었고요.
2위 문항은 11번 문항, 51.9% 학생들이 틀렸는데, 자, 자료 해석에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선택지까지 연결해야 되는 다소 자료와 선지가 둘 다 조금은 까다로운 문항이었고, 3위 문항이 13번 문항, 48.1% 메이점법과 관련해서 연표, 딱 전형적으로 연표 표 주고서 어디에 들어갈지를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4위 문항은 정말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1번 문항, 요번에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3월학평 끝난 다음에 시험 어땠어요? 라고서 이제 올려봤더니 선생님 저 동아시아사 1번 틀렸어요가 엄청 많더라고. 왜냐면 정말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룽산 문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양다롱 허량, 양다롱 허량 그거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룽산 문화랑 관련해서 문항이 나오니까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었죠. 자, 18번도 40.7%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선택지와 더불어서 연표적으로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1, 2, 3단원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어도 4, 5단원이 아직 온전하게 개념을 공부를 못 끝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이후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개념 완성 강의를 끝냈고요. 얘가 90% 이상이라 그랬지 가장 중요해. 개념 완성 강의를 10분 내로 정리해주는 라디오북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3월 말까지 들어나가시면서 계속해서 개념을 탄탄하게 하시고요. 곧이어서 연표 특강이 개강을 할 거예요. 연표 특강은 내가 단순히 연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연표 특강을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어. 소화를 했어. 그러면 과일도 후숙을 시켜야지 맛있는 과일들이 있잖아. 망고 같은 거는 이거를 더 묵혀서 이제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더 달콤하고 맛있잖아. 망고 같은 강의가 연표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소화를 했으면 이제 후숙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배웠던 스토리의 흐름 그대로 연도를 집어넣으면서 다시 한번 연표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거고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연표형 문항들,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연표만 알면 힌트가 돼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을 풀 수 있게끔 해주는 연표 특강을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연표 특강이 좀 짧은 강좌예요. 10강이 조금 넘는 짧은 강좌이기 때문에 이걸 타이트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뭐 많은 학생들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 대한 분석까지를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풀이 강좌 아니라고 했었죠. 전체 12개년치의 기출 문항들을 모두 다 패턴별로 나눠서 이 주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료 모두 다 분석, 선택지 모두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철통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문항이 나오더라도 철통방어를 할 수 있는 연습을 문풀에서 해 나가시면 돼요. 이거를 소화해 나가시는 과정 자체가 사실 9평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베스트는 6월 평가원 전에 문풀까지 끝내시는 겁니다. 자,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3, 4주차쯤에 선생님 파이널 강의가 개강을 할 거예요. 수능 전까지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마지막 여러분들 잘 알죠? 시크릿북을 통해서 개념, 자료, 선택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훌륭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다음에 진행되는 강의에서 더욱더 세계사, 동아시아사 만점을 향해 가기 위해 꼼꼼하게 공부해보자고요.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